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골목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홍대 입구에 올리기 있어서 홍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대의 한 중심가인데요. 사람들이 오늘 불금이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화려한 분위기죠. 어디 홍대를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그 아주 그냥 원활한 그런 느낌입니다. 홍대는 더 시끄럽고 화려한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맛집 있는 게 뭐? 아직 그 굉장히 그 젊은 거리 홍대 입구 풍경입니다. 여기는 그 주차장 있는 걸 모르죠. 주차장이 좀 쭉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주차장 양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죠. 차들도 많이. 지금 먹자골목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진짜 몰랐는데. 굉장히 번화한 곳이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딘지. 홍대의 먹자골목, 번화한 번화한 곳입니다. 골목길인데요. 여기에 올라서 근데 네가 언제 이거 너무 바랬거든. 이거 특이한 거 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피카소 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홍대구에 그 여러 가지 맛집, 특이한 곳이 많이 있죠. 약간 돌아서 다시 홍대 쪽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아주 이 동네는 좀 특이한 동네가 많죠. 그리고 아프리카? 네, 홍대의 야시장은 이쪽으로 다시 홍대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죠. 홍대도 이제 풍겼네. 홍대 근처에 여러 가지 마트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맛집, 그 분위기인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음악이 많이 나오는군요. 아, 여기 홍대 상거리 쪽으로, 피카소 거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피카소 거리 나가는데 이쪽에 좋은 곳이 하나 있죠.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커피 베이커. 그날만 그래야지, 맨날 그러면 큰일이다. 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유명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음악이 있고, 여기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옛 성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라하라고 하는데, 한번 좀 찍어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완전 섬 상가가 생겼어요. 있는데 여기 그때 캐스트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다가가 보게 할게요. 여기 사모님 잠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때 프라하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캐슬 프라하인데 캐슬 프라하. 캐슬 프라하.